네, 오늘은 내일에 대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분 후의 일을 정확히 안다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5분 후에 어떤 일이 되어질 일이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을 아는 분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는 아는 거죠. 목사님 5분 후에 설교할 겁니다. 이런 거 말고 5분 후에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을 아는 것은 인간의 능력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을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성경도 내일 일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반면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도 있죠. 기대감도 있어요. 불안과 기대가 공존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년이 무슨 해죠? 경자년. 우리 경자 누나들 네. 아마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경자년, 흰쥐. 여러분 내년 한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내년 한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견을 하고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 상식적으로 아마 다 알 텐데 지금은 몇 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4차 산업, 4차 산업.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증기에너지. 여러분 그 증기에너지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는데 완성하는 데 한 100년 걸렸대요. 근데 2차 산업은 뭐예요? 전기. 전기로 마트의 전기죠.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그렇게 세계를 산업화시키는데 여러분 이때는 5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컴퓨터죠. 컴퓨터. 더 줄어서 3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AI죠. AI. 인공지능. 완성하는데 훨씬 짧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 시대가 점점 급변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를 사는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내일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아는 자들이에요. 내일 일을 모르지만 내일 일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과연 내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뭐고 아는 것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 산상순이 5장부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산상수는 천국 시민의 법이에요. 보통 마그나 카르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5장에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6장에서는 천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곳,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발끈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25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25절의 그러므로는 사실은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 결론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6절부터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결론이 또 34절에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내가 참 모르는 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내일이 사람도 아닌데 뭘 내일이 내일을 염려합니까? 여기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자꾸 내일이 나오니까 나도 헷갈려요. 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헬라적으로 원어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마치 내일이 어떤 생명체,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야 되느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내일 일을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내일 일이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해라. 내일 일은 내일로 맡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도 아니 너희들이 장사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장사가 될지 안 될지 아냐? 너희들 내일 일을 잘 모르잖아.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우리는 내일 우리가 잘 될지 못 될지 몰라요. 내일 우리가 돈을 벌지 못 벌지 몰라요. 2020년에 내 사업이 잘 될지 잘 안 될지 몰라요. 우리 여기 학생들 내년에 우리 고3들이 있잖아요. 대학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뭔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혹시나 해서 돈을 쌓아둬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요. 돈이 많아도 사고가 일어나고 돈이 많아도 죽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사고가 일어나도 난 돈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많아 봐요. 여러분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한진의 난을 지금 보십시오. 그 많이 돈 남겨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데. 어떤 분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들죠.
20세기 발명품 중에 정말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보험이라고. 제가 무슨 뭐 보험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손보험 하나 정도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보험을 든다면, 근데 여러분 보험 든다고 해서 내일 일을 아느냐, 내일 일이 보장이 되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즈음에 많이 찾는 곳이 어디죠? 점집이에요, 점집. 점집을 그렇게 많이 가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 38% 이상이 한 번 이상 점을 쳐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모르긴 몰라도 10% 이상은 점 봤을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침에 오늘의 운세, 신문에서 나온 거, 그런 것도 보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걸로 내일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오늘 이 말씀이 왜 내일 일을 모른다고 그러느냐?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잘 될지 못 될지 모르고, 내일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2020년을 앞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무엇에 대한 염려니까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염려한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염려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염려하죠. 목사라고 해서 왜 염려를 안 하겠습니까? 염려가 돼요. 걱정할 게 많아요, 저도. 그러나 내일 일을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주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예? 뭐라고? 그건 누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쟁이 일어나도 살 사람은 살아요. 전쟁이 안 일어나도 죽을 사람은 죽어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알면 맡길 필요가 없죠. 모르니까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르니까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정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2020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 똑같잖아요. 아니 모르는 거 뭐 똑같네.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내일에 대해서 아는 거.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뭘 합니까?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내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 죽어도 몰라요. 죽어다 깨나도 몰라요. 제가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사야서 52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회의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붙드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신일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도망하듯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을 아실 거예요.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이 작사가가 안인숙 여사죠. 여사. 사모님이잖아요. 아마 이 찬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이 노래의 영어 버전,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영어 버전에서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뭐 영어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영어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예, 실감나게 예, 그렇게 다가올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알아요. 주님 내 삶을 이끄심을. 그러니까 나는 알아요. 뭐, 내일을 알아요. 그래서 I know who holds tomorrow. 나는 누가 내일을 붙들고 있는 것을 압니다. 안 돼요. I know who holds my hands. 나는 누가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지 압니다. 아, 이 노래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내일 일을 모르죠. 근데 내일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숨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싸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운 날 영하 10도, 영하 20도에 새들이 막 예? 여러분 손난로 가지고 다니죠? 예? 롱패드 입고 다니죠? 같은데 얼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드레베카 팔을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한다. 길쌈이 뭐냐? 옷감 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이 옷감 짜는 거 맞습니까? 옷감 안 짜요. 근데 이 꽃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생명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시편 23편을 여러분 아시는데 6절 말씀에서 저는 최근에 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거에 꽂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대요.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요. 그런데 반드시 따라온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라온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따라온다고 그래요. 네? 세상 사람들은 악귀가 따라온다고 그러는 우리는 하나님이 따라오십니다.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내 뒤를 따라오시는 내 자녀의 뒤를 따라오시는
우리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흥망성쇠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여기 다음 세대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된다. 아니에요. 제가 동남아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저는 동남아 이렇게 선교하면서 참 이상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베트남 이런 데 가면 한 오후 5시, 6시 되면은요 정말 엄청나게 오토바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캄보디아도 그렇고. 공장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성들이에요. 남성들이 거의 없어요. 그 시간에 남성들은 뭐하고 있냐? 원두막에서 놀고 앉아 있습니다. 예, 진짜요. 마을 어귀에서 그 원두막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놀고 앉아 있어요. 아, 이 나라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물론 지금 뭐 잘 되고 있고 변화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대충 살아도 된다.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정말. 최선을 다하라는. 오늘 여러분, 그 3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이게 무슨 말이냐? 아, 하루하루가 괴롭구나. 이게 회의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인생은 괴로운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 말은 성도는 하루하루가 괴롭지만 그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떠올랐어요. 스피노자가 한 말이죠. 여러분, 이거 스피노자가 회의주의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스피노자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한 거예요. 그의 일기장을 보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구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믿음의 사람이죠. 그 종교개혁하면서 그 수많은 도전과 위협과 여러분 저거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작센 거기 그 거기 그 거기서 만약에 숨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습니다. 최선을 다. 최선을 다. 아, 괴롭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저와 여러분에게 족한 하루예요.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천금보다 수십억보다 더 갖고 싶은 한날입니다. 저도 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네, 아주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의 시계는 모두 다 네, 빠릅니다. 제 방의 시계 너무 빨라가지고 강사들이 헷갈려합니다. 그런데도 저를 보니까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다.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지만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붙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내일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내일,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을 붙들고 계심을 압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혜련 모든 성도들이 2020년 정말 내일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내일을 모르는 거 아는 것과의 긴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네, 아마 우리 다음 세대는 잘 모를 텐데 굉장히 좋은 찬송이에요.